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다시 한번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충청남도가 도 재정 여건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예산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민 200여 명이 참여한 예산 혁신 대토론회 현장.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분권을 현장에 적용하고 도민이 예산의 주체로서 참여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도가 꼭 해야 될 일들, 정부 분야가 꼭 해야 될 일들, 이 범위 내에서 제한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그 어려운 삶을 이끌었던 우리 어머님처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도가 지원하고 있던 사업을 정리해 시군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이 원하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도비의 효용성을 확대하고 시장 분수의 예산 편성 자율권을 확대해서 충남형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제는 국도비 부담 비율 개선 방안과 2016년 주요 시책 구상 사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 방향이었으며 이에 대한 유사 사업 통폐합, 성과 미흡 사업 축소 혹은 일몰에 대해 도민과 공직자가 함께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행복 경로당 지원, 공립예술단 운영,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직불금 등 15개 사업과 내년 주요 신규 시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공무원들이 그 탁상행정적인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 도민들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 주는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반영돼 가지고 곧 예산으로 편성돼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청남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수 신규 시책에 대해서 우선 투자하는 등 충남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남의 영상 산업을 활성화하고 영화와 드라마 촬영을 지원하는 충남 영상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충남 영상위원회는 콘텐츠 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충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 지원 사업으로 충남 지역을 홍보하고 이를 관광 사업과 연계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초대 위원장은 김인수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이 맡았고 양우석, 방은진 감독 등 13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충청남도 영상위원회 앞으로 충남 영상위원회는 충남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생태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영상 산업을 육성합니다. 작은 발자국이지만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충남 영상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저도 충남 영상위원회 위원이니까 그 안에서 또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충남이 우리 영상을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주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축하합니다. 특히 올해는 천안을 배경으로 한 박성진 감독의 자전거 등 총 3편의 영화를 독립영화 제작 지원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했고 총 2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충남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원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촬영이 시작되면 가장 큰 걱정이 공간이었습니다. 매력 있는 곳 찾고 싶고 하고 근데 혼자는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충남영상위원회가 생기고 난 후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자전거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앞으로 충남영상위원회가 충남이 지닌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영상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문화 향유권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합니다.